또 종교조 관련해서 요새 또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그 지난 주말에 그 이제 종교조 전임자 뭐 27명 기소하고 또 그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잖아요. 특히나 이제 청와대에 이제 박근혜 정권 퇴진 이제 교사 선언을 올린 현직 교사도 이제 사전 구속영장 청구됐더라고요. 제가 어제 인터뷰되는 상도중학교 교사던데 어쨌든 이런 현직 교사를 기소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그 이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네. 하나는 교사의 문제는 교사들에 대해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까? 네. 현재 진행되는 학업, 학교 현장에 혹 혼란을 주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교육부가 이런 면을 게을리했습니다. 두 번째, 세월호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 학생들의 그 억울한 죽음과 선생님들의 억울한 죽음들에 대해서 동료 교사나 선생님들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 그 선생님들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선생님들이 혹 과도한 어떤 표현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뭐 구속을 한다, 징계를 한다 하기 이전에 이 세월호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할 건가 하는 것들을 정부가 좀 더 세심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난 그걸 정말 요구하고 싶어. 전교조 교사들 전임자 문제도 이미 전교조가 꽤 나는 그 할 수 있는 노력을 꽤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경기도의 경우도 여섯 분의 선생님이 현장 복귀를 하셨고요. 네. 이제 두 분 남았습니다. 두 명이요? 네.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 전교조가 법의 노조라 하더라도 여전히 교원단체로는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럼 교원단체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내게 옳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남아있는 게 꼭 옳다는 얘기는 나 아닙니다. 그러나 그 조직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전교조로서도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왜 저 사람들이 남아야 하나 하는 것도 정부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천원이가 빠져버리면 그 조직은 어떻게 해요? 당장. 그리고 지금 여전히 법적 다툼 과정 속에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런 과정 속에 있어서 뭐 나는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지금 그런 과정 속에 있고 여전히 이게 조직 교원 조직인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를 이런 방법이 좋은지 하는 것도 전교조도 생각해보고 정부도 이걸 갖다가 정말 징계를 내리고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지를 좀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학교에는 전교조 전임자를 대신해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가 금년 12월 말까지 계약 기간으로 계약되어 있고 현재 교육을 가르치고 있어요. 공부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벼랑간에 선생님이 오셔서 야 이제 우린 떠나야 돼 하고 떠난다 그러면 지금 불과 얼마 남지 않은데 학생들에게 굉장히 혼란을 주지 않겠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좀 여유를 가지고 좀 더 유연성 있게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네. 교육감들도 뭐 이 사람들을 내내 끼고 가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교육감 협의회가 12월 말까지 다 처리하겠다는 얘기를 이미 약속을 했고 네. 그렇다고 하면 교육부도 좀 유연하게 여기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 생각이죠. 또 최근에 교육부가 그 국정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좀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토론회도 열었고 또 공청회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가 민주화 시대를 엄청난 그 피를 흘리고 네. 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절차적 민주화가 우리가 1987년에 대통령 직선 개헌으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정말 약 한 30년 가까이 우리가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거기다가 지방자치 시대를 20년간 해왔고 네. 행정자치와 교육자치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자리 잡고 진행이 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이 발상 자체가 이건 전근대적이고 민주화 시대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나는 정말 박근혜 정부가 민주적 정부의 정신을 계승하는 정부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민주적 정부에서 만약 이런 발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스스로 민주적 정부라고 하는 그 가치를 훼손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정교과서의 발상은요, 거두어야 합니다. 특별법을 만들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하면 우선 세월호 사건에 대한 아주 명백한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 목적 아니겠어요? 네. 유가족 측에서도 얘기를 하고 국민들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왜 어떻게 우리나라같이 이렇게 선진의 국가가 250명이나 되는 학생들을 단 한 명도 구해내지는 못했을까? 전체적으로 304명의 희생자들을 그 상당한 시간이 가능한 시간이 있었는데 왜 그걸 구해내지 못했을까? 나는 그 점이 제일 특별법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이런 과제는 정치적 협상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난 여야가 이것을 정치적 협상으로 끌고 간 것 자체가 나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죠. 네, 네. 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법을 만드는 데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채택하느냐는 것에 대한 논란은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이것을 여야가 협상을 한다. 또 참 그렇고 여야가 따로따로 이 유가족 측들을 만나면서 네. 협상을 하는 것도 아주 괴이한 나는 괴이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납득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가족들은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대통령의 말씀을 듣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은 또 한 말씀도 없이 그건 여야가 알아서 할 일이지 청와대가 뭐 할 일은 아니다 이러니까 이거 좀 풀어질 길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네. 이렇게 맞서서 저도 답이 없어요. 네. 참 답답한 마음으로 평목하게 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고 남아있는 열 분에게도 더구나 죄 짓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가서 좀 이렇게 위로하고 오시겠네요. 네, 그저 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지금 뭐 유가족 측이 요구하니까 유가족의 요구대로 듣는다. 나는 이것도 어폐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국회의원들은 뭘 움직이 생각한다면 세월호라고 하는 이 정말 대한민국 역사에 일찍이 없었던 이 엄청난 사고의 정말 그 원인과 과정과 결과가 뭐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난 유가족이 요구하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나는 그 책무가 국회의원들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꼬여 있고요.
나는 마치 유가족들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족들을 만난다. 아닙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죠. 곳곳에서 지금 단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나는 이 울부짖음을 정말 정부 당국이나 청와대나 국회의원들이 올바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